하실 거예요. 아, 빨리 끝내달라고? 알았어요. 자,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하죠. 6번 들어갑니다. 정비 안에서 행위자 아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요약집 134쪽부터 135쪽이 있어요. 자, 1번 이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가 6가지 있다. 오늘 자료 드렸는데 오늘 개정된 자료 드렸습니다. 꼭 붙여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허가 없이 허용된 행위가 7가지고 허가 받을 사항도 7가지인데 1번 이동이 이용하지 않은 물건을 일괄상 쌓을 때 허가 받습니다. 맞고요. 2번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받을 사항, 허가받을 행위에 대해서 허가하신다면 허가권의 시정수구 이네들은 이 안에 이미 시행자가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허가 내주기 전에 시행자의 의견을 꼭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2번 맞고요. 3번 만약 우리가 이 장소에서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아냈다 그러면 허가 받고 나서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변경 허가 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해야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4번 기득권 보호인데요.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한 후에 아까 7가지 행위 하려면 허가 받는데 7가지 행위라도 이 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됨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 있는 바 뭔만 하고 신고 뭔만 하고 할 수 있어요? 신고. 며칠이네요? 30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정비법상 여기 보세요. 정비법을 적용받는 이 정비구역에서 정비법에 따라 아까 허가를 받아 냈다면 이 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의 적용 대상인 국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토개법도 적용받죠. 그리고 국토개법에 하면 국토에서 개발행위 건공 토토토무를 할 때는 허가받아라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었는데 정비를 하면서 정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국토협상 개발행위가 또 받아야 될까 받은 걸로 간주할까요? 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7번 이 정비법상 허가받지 않고 정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7가지 있다고 그랬죠? 1번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이 지금 노후 불량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번에 이게 생겼어요. 그래 요약집에다 붙여라고 제가 개정된 내용을 드렸으니까 꼭 붙여놓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6가지 하나 더 추가해 7가지 허가 없이 허용되는 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는 허가 대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2번부터 5번까지는 허가 대상. 자, 그래서 1번은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10월 24일 시행 이렇게 써놓으세요. 1번 옆에다 10월 24일 날 시행됩니다. 우리가 10월 26일 날 시험 보죠. 그래서 출제가 되어도 할 말 없으니까 꼭 알고 임하십시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133쪽이 있어요. 7번 아까 134쪽이 있고 134쪽. 자, 8번은 문제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비구역 할 때 구자 앞에다가요. 구자 앞에다가요. 봐봐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을 통해서 여기 봐봐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계획을 딱 결정고시함으로써 정비구역도 지정고시 되죠. 근데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이전 단계 그 이전 단계를 예정구역이라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 뭐라 한다고? 정비 예정. 그래서 예정을 써. 구역 앞에 있다. 구자 앞에 있다. 예정을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데 이 책을 만드신 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 여기 보세요. 정비로 이렇게 봐봐요. 정비구역이다라고 딱 정하시면 아까 행위자이 가린다고 했죠? 6가지, 7가지 행위가 자동적으로 제한돼버려요. 못한단 말이에요. 허가 받지 않고는 못해. 그 이전 단계.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이걸 정비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 바로 먼저 아직 정부로 지정되기 이전 단계니까 여기에 정비 구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던 그 투기꾼들이 와서 와가지고 미리 한 필지장을 사서 여기를 토지분할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지분 쪽을 해놓을 수 있어요. 원래 정벽을 증구시한 후에 이거 하려면 허가 받는데 그 이전 땅에는 그런 규정 없거든. 그래서 미리 지분 쪽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너도 하나 투자해놔라. 다음에 재개발하면 토지만 소유하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기바람을 전혀 우려가 있어. 이런 지분쪽이를 할 우려가 있겠다. 투기적 수요를 미리 방지하고 또 쪼개가지고 이 분필된 땅을 사서 또 이 친구들이 말이죠. 여기다 건물 다세대 같은 걸 쳐가지고 이 건물을 또 소유권 팔아먹을 수 있어. 그러면 건축만 소유하고서도 분양받을 권리가 또 주어지거든. 이런 것들을 지분쪼개기라고 그래. 지분쪼개.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는 조치.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런 것들을 할 우려가 있겠다 싶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구수가 도시근의 심을 치세요. 여기에서는 그런 지분 쪼개기 해서는 안 돼.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어. 일단 3년 동안 못 해. 여기 봐봐요. 몇 년 동안 못 한다고? 3년 동안 못 해. 그리고 아차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래. 그래서 최장 4년까지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못 하게. 두 가지만.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토지분할 두 가지를 통해서 지분 쪼개기를 하거든. 이것만 제안할 수가 있어. 이해돼요? 제한기간은 그때 3년, 이래하면 1년 더 연장해서 합 4년까지 묶어놓을 수 있어요. 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적이란 말 써나요? 정비 예의정교안에서 투기자를 위한 다음 설명의 빈칸 발의 청구 이렇게 되어 있죠. 국장,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액이 읽어요. 꼭 이 건물 건축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필요성 아니죠. 지분적이 하려고 그래. 이걸 비경제적인 건축액이라고 그래. 그리고 특이수 유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 또 여기 봐봐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딱 결정하면 구역도 증오시켜야 되는데 이걸 수립하게 되는 지역,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때도 이걸 못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뭔만 제한할 수 있냐?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만. 그리고 기간은 원칙 3년, 일회한 1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문제 9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금방 8번은 133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자, 9번 보면 이것은 135쪽부터 136쪽에 있는 건데 정비구역의 해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재개발사보 경우 조합이 조합설 빙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됐느냐까지 바로 사업시행 계획이란 말 써봐. 계획이 빠졌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서울의 자치구청장은 특별시한테 정비계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 3년이란 말 있다. 체크. 3년. 네. 조합설 민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3년이 됐느냐까지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역은 해제 조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이 지정권자한테 해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면 2번 특별시장은 해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야한다. 의무상, 의무상. 그래서 할 수 있다를 줘버리고 하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4번. 자, 3번 보면 특별시장은 그 조합은 30일 이상의 동의로 바로 해당 기간 도래 전까지 아까요 그 3년 정비계에 대하여 조합설 인가 받은 앞도 3년이 될까요?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자면 해제 요청해서 해제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3년이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 30일 동의로 좀 이 기간 좀 2년만 더 연장해주세요. 우리가 준비해서 설립인가 신청할 테니까 이렇게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몇 년 동안 봐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요? 2년만. 2년만 좀 기다리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어. 그때 신청할 때는 조합은 30% 동의로 해당 기간 도래 전까지 그 정비구역을 유지해달라고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년을 보면서 아직 해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이런 연장 요청이 없어도 정비사업 추진상으로 보아 바로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2년을 보면서 또 연장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만약 이 5번은요,
정비 구역할 때 정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정자 앞에다가 정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이렇게 써요. 네, 정비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정비구역이 지정됐는데 정비구역이 지정됐는데 정비 사업도 시행되지 않고 아까 그 설립인가 떨어졌다면 3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라 했죠. 안 했다면 해제지 들어가서 해제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효과는 바로 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은 상태로 다 환원으로 관리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지정 이전의 상태로 다 환원으로 본다. 이렇게 됐나요? 자, 이전의 상태 할 때 이 자가 뭐냐면은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써요. 이 자 앞에다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거 본다. 아까 봐보세요. 정비구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겠다 라고 했다면 아까 2종 일반주거, 뭐 제3종 일반주거, 준초 이렇게 결정고시가 한 됐고 지구단위도 결정고시가 한 됐잖아요. 그런 것들 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래, 사업도 하지 않고 회자되면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10번은 갈피에 쳐버렸어요. 보지 말고 혼란스러우니까. 10번은 완전히 다 틀린 거예요. 엉망이. 그래서 갈피에 쳐버리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개정되었으니까 참고 거기다 개정되었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의무적 해제 사유, 이건 136조에 있으니까 의무적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의무적 해제 사유가 있고 임의적 직권 해제 사유가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싹 임의적 해제 사유로 정리하면 되겠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묶어놔요. 이렇게 써놔요. 정비구역의 직권 해제 사유. 직권 해제 사유. 가로 열고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누가?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알겠죠? 자, 어떨 때냐? 1번. 정비사업 시행이 있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농수자의 과도한 부담이 이상된다. 그때도 해제할 수 있고, 30일 이상이 해제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인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 안에서 토지농수자의 가반수 동의로 그것도 줄 거예요. 가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을 하면 그때도 해제할 수 있고, 3번, 4번. 이 스스로 주택 계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부터 10년이 경과하고 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인정되면서 토지농수자의 3분의 2상을 지워버려. 3분의 2상을 가반수로 수정,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가반수가 해제에 동의해서 이제 풀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해제할 수도 있어. 그리고 5번도 이번에 신설됐으니까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유로 해제되었을 때 효과. 만약 이런 사유로 해제되면 역시 정비구역 지정 이전 후 상태로 싹 환원도 간주됩니다. 알겠죠?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해제되면 해제 효과로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후 상태로 다 환원으로 간주된다는 것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178페이지 보면 바로 14번이 나올 겁니다. 14번을 보겠는데, 14번 안전진단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 할 때만 안전단 절차가 있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137조부터 139조에 있는 것이고,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단은 대상이 뭐냐?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다. 아까 우리가 주택단지 뜻을 공부했는데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다면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에는 아파트인 공동택이 있을 수 있고 아파트인 주택이 아니면 관리사무소 또 경로당 뭐
그 유충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거든.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주택단지 건축물이라고 그래. 건축. 그래서 주택으로만 규정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주택만 지워버려. 주택만 그 말 주고 건축물. 건축물을 그 대상한다 해서 2번 안전진단 요청이란 말 수정해. 말 좀 바꾸세요. 요청. 자 여기 봐봐. 안전진단은 여기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요청할 수 있어. 여기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우리 단지 것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서 얻으면 30일에 실습을 개최해서 알려주고 이 진행할 수 있거든. 그때 요청서를 내려면 토지등 소유자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실시 요청하려면 10분의 이상의 동의서 필요해. 얼마요? 10분의. 그래서 신청이란 말 주고 요청으로 수정해. 안전단 요청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아니한다 주버려. 하지 아니한다 가라 요한다. 동의에 따라 합쳐서 10분의 1상 그렇잖아요. 10분의 1상 얼마야? 10분의 1상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 3번 이방권자는 이때 이방권자 무슨 계획 이방권자겠어? 입자 앞에 다 써봐. 정비계. 정비계 이방권자는 정비계 이방권자는 재건축 사업에 정비 예정계별 정비계획 이반 시기가 수립이란 말 주고 이반 시기가 도래한 때는 안전날 실시해야 돼. 그래 이방권자는 이때 수립해야 돼. 기본계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반 시기가 도래할 때는 안전날 실시해야 돼. 맞습니다. 그때 재건축 사업할 때 제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제자 앞에다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3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별 정비계획 이반 시기 할 때 제자 앞에다 재건축할 때 제자 앞에다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정한 이렇게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4번 그 시도사 말 줘버려요. 시도사 줘버리고 이방권자 이렇게 쓰나. 이방권자는 안전단 신자 주어로 요자로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자 주어 요청일로부터 아까 며칠에 실시부를 결정해 알려주냐? 30일 20 틀렸어요. 신청이란 말 안 쓰고 요청이란 말 씁니다. 신청할 때 신자 다 주어버려. 신자로 요자로. 그 다음에 5번 이 여기 봐봐요. 여기에 있는 건축물 중 5가지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가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여기 보면 사용 금지를 해가지고 야 이거 할 필요 없어라고 인정한 거. 그 안전단지 제세. 이때 시도사 인정한 거 아니라 시도사 취업으로 이방권자 있어요. 정비계 이방권자가 인정한 것은 할 필요 없어. 시도사 틀렸어. 이방권자. 마지막 5번에 봐두시고 5번 보겠어. 15번. 15번은 역시 안전단인데 137쪽부터 139쪽까지 있습니다. 안전단 재건축사를 안전이다 틀린 거 1번 아까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요청을 해가지고 했어. 그랬다면 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은 시장군수가 하는데요 요청에 따라서 할 때는 누가 하느냐? 요청한자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맞아요. 그리고 시장군수 등 그 말보다도 밑에 다 써봐. 이방권자가 그래. 동그라미 2번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이방권자가 부담해야 되나 요청에 따라 실시가 이루어졌다면 요청한자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따가 중요하고 2번 이방권자 할 때 입자 앞에다 정비계란 말 써봐. 정비계 이방권자는 안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권 세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재건축을 하자라는 정비 이반을 결정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 3번 시도사는 필요한 경우 바로 한국 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화 결과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때 검토를 의뢰해가지고 안전화 실시가 이루어졌다. 그때는 요청한자가 의뢰한자가 돈 내는 겁니다. 4번 시도사는 지워버려요. 이거 잘못됐어. 시도사람을 지우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로 수정해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3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그 3번의 검토 결과 나왔어요. 3번 적정성 검토 결과 그 말이에요. 안전단 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이방권자 지워버려. 이방권자 지워버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또 두째 줄 이방권자 지워버려. 그것도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토지세는 검토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정비계 이반 결정을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너네들이 재건축을 하게 한 정비계 이익 결정을 했는데 결정 이반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거 취소해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가면 세 명은 그 하급자들은 특별한 사항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 등은 정비구역 지정구시나부터 10년으로 수정해 10년. 5, 3년이 틀렸어. 10년까지 정비구역 지정구시나부터 10년까지 사업시 인가를 받지 않으냐고 그 안전진단을 실시했어. 그때 공농택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일 때 안자 앞에다 써봐요. 뭐라고 쓰냐.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에 말 좀 써보세요. 안전 진단할 때 안자 앞에다가 공동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공동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리고 다시 바로 정비구역 지정구시 놨어. 재건축 사업 하자라고 정비구역 지정구시 놨는데 몇십 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게 한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10년 동안 방치됐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공농택관리법에 따라 공농택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안전 다시 실시, 그따 줄 것이고 재실시 다시 실시해야 되구나 이렇게.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10년 이거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180페이지 1번 정비사업 시행방법 옳은 것만 모두 오는 이건 144쪽에 있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3번에서 함께 작년 나왔지만 또 올해도 나오니까 바로 이 시행방법을 잘 엮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한번 보세요. 그 페이지 말씀드렸으니까 144페이지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방법 몇 가지 있을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섯 개 있다. 시행방법, 시행방식 같은 말이에요. 그래 다섯 개 있고 자, 재개발 사업은 몇 가지 있을까? 재개발 사업. 오, 좋아요. 딱 개수가 떠오르면 공부가 됐다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 좋아요. 이렇게 한 가지 좋습니다. 이게 개수가 떠올라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이것부터 중요하니까. 자, 여기 봐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반드시 뭘에 따라서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이 계획에 따라 바로 주택 그다음에 그 부대 시설 그다음에 복리 시설 더 나가서 오피트까지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죠? 이것밖에 안 돼. 다른 거 안 돼요. 알겠죠? 이때 오피트의 경우는 이 재건축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 할 때만 건설 공급을 해야 하냐? 준 주거지역하고 상업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할 때만 오피트 건설 공급을 해야 하고 이때 오피트를 향한 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는 건축물 전체 면적 대비 얼마의 약간이 허용되냐? 30도 이거 딱 하나 체크해놓고 이것은 절대 다르면 안 된다. 꼭 알아두셔. 이거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관리 처분 계획하고 환지가 있다. 알죠? 혼용도 안 되고 각각이다. 이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설 공급할 때 건축물을 건설 공급한다. 여기는 아까 주택, 부대, 봉쇄, 오피트가 나왔었죠. 여기는 건축물입니다요. 건축물은 주택, 상가, 공장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 알겠죠?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섯 개가 있다.
저체 이 주관경 개설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모, 토지 주동사 등등인데 이네들이 시행자가 그 달동네인 동네라서 싹 밀어가지고 그 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주택은 너네 스스로 계량해 이렇게. 그 주택은 토지동사가 스스로 계량하고 공적 주체가 그 책이 필요한 공동 이용설 정비기반서 설치 확정해 주는 사 이걸 약적으로 스스로 계량한 법. 그 다음에 둘째 그 구역을 전부 일부를 다 수용해버려 시행자가 수용해가지고 밀어서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농수자 우선 공부하거나 그냥 대지만 만들어서 토지농수자 또는 토지농수자 예외자에게 공부하는 방법 전부도 좋고 일부도 좋고 수용해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땅만 밀어서 주는 화한지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분양하는 관리 처분계획 방법 이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것은 주택과 부대설과 봉설까지만 없어 안 된다. 이상한 것을 섞어서 하는 거 뭐라고 그래? 혼용. 이렇게 시험망을 딱 떨어지게 머리다 넣어버려야 돼. 알겠죠? 여기서 함께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나온다. 자, 그러면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는데 1번. 기업, 주관계사업은 환지 공급하면 됐죠? 니은, 주관계사업은 관리청계에 따라 주, 부, 복, 오피들 건설공한다. 이건 무슨 방법일 때만 될까? 재건축만 되죠. 그래서 니어는 X, 주관계사업 주고 재건축사. 디귿,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청에다 건축물을 맞죠? 건설공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허용되지 않는 거. 1번, 마지막에 재건축사업에다 줄 거. 1번 마지막 재건축사. 재건축사업은 혼용으로 한다. 틀렸죠? 혼용 대한대. 안 돼. 못 만든다고 쌓까? 관리처분계 만든다고 그랬죠? 못 만든다? 관리처분계. 그래서 틀렸고 나면 맞아요. 3번 보겠어. 3번도 144페이지에요. 오른쪽에 모았어요. 정비사업 시행방법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도 모았는데. 오늘도 모았어요. 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재개발사업은 정비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봉설. 이거 틀렸죠? 거기 주택 및 부대 봉에서 오피스까지 지워버려 주택부터 오피스까지 지워버리고 건축물로 수정 건축물 재개발다 줄 것이고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건설 공부할 때 뭘 만들어준다고 건축물 건축 이해돼요? 나머지 맞아요 나머지 맞으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4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자 나오는데 거기다 줄 거예요. 142쪽하고 144쪽. 정비사업 시행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144쪽 먼저 봐봐요. 144쪽. 144쪽. 찾았나요? 요약집. 이게 중요해. 144쪽 보면,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먼저 체크하겠는데, 이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정비관에 있는 토지농수자가 재건축 사업자를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요. 조합이 다른 자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동 시행할 때는 조합원의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될까? 가반수. 얼마요? 그거 아세요?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 봐봐. 누가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냐? 관할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도 공동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재건축사업은 여기 사업장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거 알겠죠?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하셔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여기 봐봐요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처음 안 만들고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20명 이상이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토지등록소유자가 재개발하든 조합이 재개발하든
그네들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 공동으로 할 때는 조합은 가반수 동의했어야 되고 토의동수에는 토의동수자 가반수 동의했어야 공동시행 할 수 있죠. 공동시행은 시장 등 시장수 등 토지 등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그리고 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시행자가 나오죠. 142페이지 있죠. 140표면 이것은 시장 군수가 주로 해줘요. 누가 해준다고? 시장 군수 등이. 그래 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기도 하고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죠. 아 미안해.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뜻은 알죠?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여기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시험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때 이 스스로 계량법을 통해서 사업하겠다 그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법면 그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 가반수 통해 토지 등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 수용방법이다 뭐 가르침계방법으로 사업한다 그럴 때는 시장 군수가 또 토지동사 직접 가서 사업을 해주도 되지만 이 자하고 민간업자와 공동시행을 묶어서 보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을 지상권자의 3분의 2상을 동의하고 세입자 세대에서 각 가반수에 동의 얻어서 투입해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세입에서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밖에 안 살고 있다고 하면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천재비 발생해서 긴급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토지등소자 및 세입자 동의 생략하고 바로 이런 사회 때문에 언제 무슨 마음으로 사업 들어간다라고 통보만 하고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이제 금방 시행자를 쭉 공부했는데 재개발했던 재건축사업했던 뭐야 보세요. 재개발했던 재건축사업했던 조합, 토의동호소자, 조합, 이네들이 아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가서 사업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 저게 천재의 발상에서 나이 나버렸다. 그럴 때는 이네들한테 사업 맡길 수 없으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가서 할 수 있고 대신 토지주택공사 등을 보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자를 바로 이 사업시행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네들을 지정개발자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정개발자.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이 사업들을 할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 4번 정비사업 시행자다 틀린 거. 1번 주관개사업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 계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장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로 시장수 등은 2번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지역의 토지등소자 가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맞고 3번 주관개사업을 수용방법으로 한다 그럴 때는 그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지상권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와자 주부르고 지상권자 와자 주부르고 으 3분의 2상의 동의와 이렇게 써요. 3번의 둘째 줄. 3번의 둘째 줄 지상권자 와자를 주부르고 그저다 지상권자의 3분의 2상 동의와 그래 수용방법을 할 때는 토지 건축물 지상권 3분의 2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 동의를 받아 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기도 하고 조합이 조합원 가반수 동의에 대해서 마지막 공동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중요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지만 조합이 조합원 가반수 동의에 대해서 밑에 있는 얘들하고 공동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맞습니다. 남이 통과해도 돼요. 넘어가셔서. 184페이지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시행인데 이것은 142, 144쪽에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건데요. 자, 틀린 겁니다. 1번, 2번, 특히 1번과 2번 묶어요. 그리고 3번을 별도 묶어서 비교.
1, 2 묶고 3 묶어놓고 비교. 그래 1번 가입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 1번 2번 묶어 재개발 사업 시행자를 써놓고 3번 앞에다 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2번 보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의 토지농수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농수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3번 재건사업은 조합이야지 토지농수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거 중요해요. 알겠죠? 자, 남은 읽어보고 아까 했으니까 4번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조합이 조합설명가를 얻은 날부터 면연에 사업신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 바로 이건 맞아요. 재개발 사업자비 조합설명가 받고 나서 2년에 사업신가를 신청하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구역 해제 간주규정이고 그것은 정비구역 해제 간주규정이에요. 이제 금방 3례란 말은. 알겠죠? 다시 한번 이때는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 잠깐 미안해. 자,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조합이 조합 설명가를 얻었어. 얻었다면 몇 년에 사업 신가를 신청해야 되냐? 아까 3년에 맞아요. 그때 3년을 써 봐요. 3년 이내 사업 신가를 신청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리고 5번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자비 사업 시행 정비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신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거 좀 가볍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7번은요.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거기서 7번은 기출 문제인데 옛날에 나왔습니다만은 용어를 좀 주택 재개발 사업할 때 주택을 줘버렸어요. 주택이란 말 안 씁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할 때 설문에 주택이란 말.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통과하고 오른쪽 8번 8번도 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기본서 있고요. 그래도 한번 좋은 지문들은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비사업 대행이 나오거든요. 아까 여기요. 이 원래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주로 하죠. 여기 봐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토지농수자가 맡는 조합이 하는 거예요. 조합. 누가 한다고요? 조합. 재개발 아까 이쪽 토지농수자 20명 미만 조합 안 만들고 직접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조합이 하든 토지농수자든 그네들이 한데 또 조합이 하고 근데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네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안에 여러 가지 권리관계 때문에 분쟁 말씀 뭐 감옥 가고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이 조합 대신 토지농수자 대신 조합 대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들어가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고 바쁘면 토지주동사 등을 사업식으로 지정해서 대신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걸 지금 사업 대행이라 해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사업 대행. 이런 대행이라는 설명인데 틀린 거 이겁니다. 1번 시장 군수 등은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바로 해당 조합이라든가 토지동소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다 줄까 봐요. 그때 정비사업은 두 가지가 있어.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을 대신해서 해당 토지등소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3번, 2번 시장원수 등은 이런 토지등소자 조합이 설립될 때는 조합원 가반수 동의 요청으로 가반수 요청으로 해당 조합 토지등소자를 대신해서 또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여기요, 아까. 여기 있는 토지동호수자가 10명인데, 10명 중 6명이 우리 조합, 우리가 사업하기 힘드니까 당신들 좀 와서 해주세요라고 바로 요청하면 이래 들어가서 사업해줄 수 있어요. 재개발 같은 거.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합이 만들어졌다면
조합원 바로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 중 51명이 와서 공적 주차 좀 사업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서 되면 가서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2번이 그겁니다. 시장 군수 등은 토지 등 소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했다. 왔으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조합이 만들어져가지고 조합은 가반수 동의로 요청이 들어왔다 해달라고 그러면 조합을 대신해서 토지등록소자를 대신해서 직접 시장 구성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또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대신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이제 지네들이 가서 대신했어. 시장 군수라든가 또는 토지동사든 그러면 그네들을 사업대행자라고 그래.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부터 고시를 다음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까지 바로 업무를 사업심지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데요. 그것도 줄거 봐요.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를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도 다음날 고시가 아니라 다음날부터 대행 완료 고시까지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원래 이네들이 시행 사업시행자거든. 조합이라든가 조합 그리고 토지등록소가 사업시행자인데 이네들을 대신해서 이네들이 그 업무를 대신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이 사업의 업무를 대신 집행해서 처리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누구 계산을 하느냐 거기 이름 계산 그 말 있잖아요. 그때 이름 및 계산으로 할 때 이름 앞에는 사업시행자의 그 말 지워버려요. 사업시행자의 그 말 지워버리고 자기의 이름 앞에 사업시행자의 그 말 지우시고 뭐라고 자기의 이름 지금 이 친구가 와서 지금 대신 대하고 있어요. 시장이 대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 이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리고 여기 봐봐. 계산이라는 것은 돈이요. 돈. 그 사업을 집행할 때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은 이네들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네들 시행자거든요. 봐봐요. 시행자. 이네들 대신에 이네들이 지금 와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네들이 시행자인데 시행자 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사업 시행자의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누구 돈 갖고 사업을 한다고요? 사업 시행자. 알겠죠? 계산 앞에다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사업을 대신해서 집행한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근데 누구 돈 갖고 한다고요? 사업시행자. 대행자 거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 꼭 읽어보시고 5번도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9번 시공자 선정이 나옵니다. 9번하고 11번 보겠는데 9번하고 11번 이것은 바로 154페이지 있어요. 시공자 선정. 이 보세요. 이네들이 사업 시행자였어요. 여기 주관계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든 뭐 토지등록사든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조합 또는 토지등록소자 재건사업은 조합이 시행자였죠. 이네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장에 들어가서 막 건물 철거하고 아파트 치고 그런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공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주택법상 바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대정사업자로서 등록 마친 등록사업자가 있어. 등록사업자 건설사는 기본 따라 건설 면허를 받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있어. 그네들 약자로 등록사업자 건설사업자 그래. 알겠죠? 그네들에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그네들한테 공사를 줘서 공사를 대신하게 하는데 그네들을 시공자를 하죠. 이때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하고 선정 방법을 잘 체크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재개발 사업자비, 재건축 사업자비 사업시행자들에서 사업할 때는 그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는 언제냐?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언제라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조합총회를 가지고 경쟁 입찰 방법을 선정해야 돼요. 알겠죠? 무엇을 한다고? 경쟁 입찰. 다만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조그마한 사업장이다. 그때는 지네들이 만든 정관이 있거든. 정관 시험에 따라 조합시험 시험한 대로 바로 선정할 수도 있는 의회가 있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기 봐봐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가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록소가 직접 사업시행자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조합설비인가 절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시공자 선정식이 언제냐? 이네들 시행자로서 이 구역 준공시가 있으면 바로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5년이 되나가 해야 되거든. 그때 안 하면 정비를 해제해버리거든. 그때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인가를 받고 나서 선정을 해야 돼요.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경쟁이 잘 틀려요. 아까 토해동호소회가 사업을 할 땐 바로 자치 규약을 정해놓고 한다고 그랬죠. 뭐 한다고? 규약. 그래서 규약이 제안한 것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을 선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봐봐요. 이 시장 군수 등이 바로 직접 하거나 토해동호소자를 사업시행 요청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봐보세요. 여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해동호 토지등사 등을 사업시행 요청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업 봐보세요. 이 재개발 사업, 재건 사업을 아까 조합 대신 지네들이 아까 하는 경우도 있었죠. 아까 뭐 분쟁이 발생했다. 이 아이는 가반수 요청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그럴 때 지네 대신 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토지, 주택공사 등이 뭐 지정의 발자가 사업시행을 요청받아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언제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하냐?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뭐라고?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선정합니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이때 그 시공일을 지정고시 후에 시공일을 선정하는데 이때 시공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요. 특히 이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인 이런 공적지가 사업할 때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친구들이 주민 대표를 결성하게 돼 있어. 뭘?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주민 대표 여기 있는 토해동호소가 맞는 것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맞는 것이 주민 대표인데 주민 대표의 구성원이 토해동호소자가 결국 분양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지네들 선정해서 시공을 선정하면 추천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현대건설을 추천해 줬다 이쪽으로 이네들한테 그러면 꼭 그 자를 시공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왜? 분양은 결국 이네들 받아가거든. 주민 대표 구성원인 토해동호소자 분양을 받아가니까 그 분양받는 아파트 브랜드가 중요해요. 아파트 현대 아파트냐 뭐 한수 아파트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네들 분양받을 주택이니까 주민 대표 측에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서 선정해서 추천하면 이네들은 그 자를 꼭 시공료로 선정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 내용이 154페이지 다 써졌죠. 154페이지를 좀 여러분은 자세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죠. 자, 9번 시공자 선정이다 틀린 것 1번과 2번을 묶어버리세요. 1번과 2번. 1번 조합이다. 그때 조합 앞에 또 두 개를 써봐. 조합하면 두 개 바뀌었거든. 뭐뭐. 그렇죠. 재개발하고 재건축. 앞에다 써버려. 공부해줄게. 1번. 그래 재개발 조합이든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 조합이든 조합이 시행되다 그러면 이네들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거기다 체크. 설립인가를 받은 후 밑에 시공료를 선정하거나 선정할 때 조합 중에서 경쟁입찰 방으로 선정하거나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공료를 선정하는데 아무도 안 달라들었어. 그러면 몇 회 이상 유찰되면 수교약으로 선정해도 합법적이에요. 2회 이상. 그때 이제 그 우리 공사장 와서 맡아주세요. 막 사장 가서 하는 거예요. 사장 돈 얼마 주든지 이렇게. 사업생이 없으니까 안 달라붙었겠죠. 그래 몇 회 이상 유찰된 거 가서 사정사정에서 업자 선정해서 계약서 써가지고 줘도 되냐. 이 회사 그 다음에 2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이면 그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조합청에서 정관 떠나면 정관이 정관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정관 따 포인트 잡고 정관이 정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수는 몇 명 이하일 때 100명.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재개발 사업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토해동호소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말이 좀 안 맞아요. 시행하는 경우 할 때 시자 앞에다 써봐요. 시자 앞에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이렇게 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 할 때 시자 앞에다 써라고 말을. 그래야 말이 명확해지거든. 시자 앞에다 뭐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이렇게. 그래야 정확한 표현이 돼요. 이 말이 매끄럽지 않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언제 시공을 선정하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것 다 줄 것이고 규약 동안 규약에 따라 동함시고 경쟁 입찰 써서 X, 수익약 X 써서 X, 정관 써서 X, 세 가지 써서 X.
뭐로 바꿔주면 틀린다고? 경쟁철도 안 되고 수익액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고? 정관도 안 돼. 귀약, 귀약. 됐죠? 4번. 시장원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틀렸어. 사업시행계 인가 그까지 지워버려. 사업시행가 그까지 지워버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경제입찰 몇 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이야? 2회 이상. 이렇게 속뜻이 숨어있으니까 생각하시고. 5번. 바로 사업시행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기존원청 철거공사에 관한 걸 포함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야. 야, 너 여기 와서 공사하는데 기존 거 이렇게 철거해야 된다? 응, 그렇게 하자. 라고 철거공사에 대한 걸 꼭 포함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 11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시공자 선정이다? 틀린 거. 이것도 154쪽 있는데 1번 맞았어. 2번 맞았어. 3번 보겠어요. 2번과 3번을 묶어쳐요. 2번과 3번을 묶어쳐. 그래서 2번 볼까? 시장원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그때 그 시장원수 같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 시에 경쟁입찰 시계방법으로 건설자 등록해서 시공으로 선정하는데 이렇게 시장군수 등이 지금 정비사업을 대신하게 되어서 그때는 주민대표를 만들어 또 신탁업자가 들어갔을 때는 토지등록소유자 전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시공료를 추천해줘요. 추천해주면 그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 등은 추천받은 자를 시공료를 선정할 수 있다 하여 줘야 된다. 그래 할 수 있다 주부리가 하여 한다. 의무상 의무상 할 수 있다 주부리가 하여 한다. 4번, 5번을 읽어보세요. 넘어가시고 188페이지 정비사업조합은 쉬었다 하죠.